皆さんこんばんは。今日は買い物しに行きましょうか。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마트를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써니마트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후쿠오카에서 가격적인 요소만 고려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마트는 최근에 생긴 로피아라는 곳이 될 거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기준이 꼭 가격이라는 요소만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시선에서 본다면 이곳 써니마트는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품 구색이 다양하다라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디저트 코너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번 코너는 특히나 인기가 많은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주류 코너인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제품 코너를 살펴볼 건데요. 꽤나 독특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심장이 쿵 떨려와 조금 더 가까이 두이 두이 두
밤하늘 가득 채운 저 별들도 유난히 우리 비추고 있잖아. 망설이지 마 주위 주위 주 달콤한 그 입술로 부드럽게 나와 주위 주위 주 I'm falling in love 이 순간 모든 것이 멈췄으면 우리 둘만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Bab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느껴요 다시 one two three four five 눈은 뜨지 마요 그대 그리고 일본이라고 한다면 라멘 코너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면 라멘 코너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무엇을 할까?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고백을 해볼란다 좋아할 듯다 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 우리 같이 한잔할까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너도 좋아할 듯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테다 어디에 있을지 어디서 무엇을 할지 안 궁금해 왜 이렇게 관심 없어 네 마음 말해줄래 지금은 어디 있을지 다른 누굴 만날지 찾아올래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코너는 과자 코너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과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한 과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대 해야 할 일 많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내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다음은 주로 편의점에서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 코너인데요. 바로 도시락 코너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소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이상으로 오늘은 일본 후쿠오카에 소재하고 있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써니마트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후쿠오카에 여행을 오셨을 때 하루 일정 모두 마치시고 아주 여유로운 시간에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돼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